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단 면역을 위해서 백신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런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백신을 만드는 전통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만 있었던 새로운 개념으로서 mRNA 백신, 이런 것들도 긴급 승인 과정을 통해서 빠르게 백신을 놓고 있죠.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위에 카드를 띄워놓을 테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mRNA 백신이라고 하는 게 솔직히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효능이 의심스럽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변이 바이러스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T세포 백신, 이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T세포 백신의 정체를 좀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궁금하시면 영상을 집중해서 보세요. 면역세포 중 림프구는 골수, bone marrow 이렇게 부르죠. 여기서 유래한 B세포, 그리고 흉선, thymus, 여기에서 유래한 T세포, 그리고 NK세포, 이것을 포함합니다. 혈액 속에 흐르며 항체를 만드는 것은 B세포이고, 세포와 강하게 결합해 떨어지지 않는 세포성 항체를 만드는 것은 T세포죠. 이런 것들이 백혈구의 형태 중 하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면역은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 여기에 있거든요. 이물질에 대한 반응을 염증 이렇게 부르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 반응하지 않는 것을 면역이라고 합니다. 후천 면역은 자연 면역과 인공 면역 이렇게 나뉘거든요. 둘 모두 각각 수동 면역과 능동 면역으로 구분합니다. 수동 면역은 태반을 통해 어머니의 항체가 태아로 전달되는 것이나 항체를 가진 사람의 혈청을 투여하는 것과 같은 예이고, 능동 면역은 항원에 노출되면 스스로 항체가 형성되어 면역이 생기는 것인데, 질병에 감염되어 체내에 항체가 생기는 자연 획득 능동 면역, 이런 게 있고요. 백신을 접종해서 생기는 인공 획득 능동 면역, 이렇게 있죠.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그중 백신에 의한 면역입니다. 면역세포는 외부에서 침입한 병원균이나 이물질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내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NK세포는 바이러스 감염세포나 종양세포를 공격합니다. 면역세포 중 T세포를 이용한 백신, 이게 관심이 있는데요. T세포가 면역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알려면 T세포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B세포는 항원에 대하여 항체를 만들어내고요. T세포는 또는 T림프구는 비정상적인 세포를 죽이거나 항체를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T세포가 기능을 잃어버리면 에이즈 같은 질병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T세포는 면역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백혈구 중 하나로 전체 림프구 중 약 4분의 3, 이게 T세포입니다. 체액성 면역은 B세포에 의존하는 반면 세포 면역은 T세포에 의존합니다. 과학자들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표적으로 삼아 파괴할 수 있는 면역세포인 T세포가 COVID-19에 대한 면역력을 제공하기를 희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은 주로 항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것은 훌륭한 발상이지만 많은 항체가 필요하고 그것을 달성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킬러 T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찾아 파괴합니다. 헬퍼 T세포는 항체 및 킬러 T세포 생성을 자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T세포라는 게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한 뒤에 활동을 시작하기 때문에 감염을 예방하지는 못하지만 이미 시작된 감염을 치료하는 데 중요하죠. 또한 감염된 사람으로부터 순환되는 바이러스의 양을 제한하여 전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여기 퍼포린 이런 게 있죠.
이 녀석은 당 단백질로서 감염된 세포에 구멍을 뚫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은 세포 독성 T세포에 의해 감염된 세포가 이렇게 파괴되는 것입니다. T세포는 변종에 의한 위협에 대해 항체보다 더 저항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15에서 20개의 서로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 단백질 조각을 표적으로 삼는 T세포를 생성하므로 T세포 반응이 돌연 변이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주로 언론상에 떠오르고 있는 백신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외부에 있는 스파이크 단백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응하는 항체를 생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세포를 감염시킬 때 세포의 수용체와 결합하므로 이것을 인식해 중화 항체를 만들면 세포가 감염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죠. 중화 항체라고 하는 것은 바이러스의 독성을 없애는 그런 항체를 얘기합니다. 여기 이것이 스파이크 단백질이에요. 요거는 중화 항체를 얘기하죠.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원래 중화 항체가 없으면 세포에 있는 세포막에 ACE2라는 수용체가 있거든요. 이거하고 결합해서 그 세포를 감염시키는데 중화항체 때문에 이게 결합이 안 되니까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T세포 백신은 접근법이 약간 다릅니다. 세포 독성 T세포 또는 킬러 T세포는 바이러스 감염을 받은 세포나 암세포를 파괴하여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T세포 수용체 TCR은 항원, 즉 코로나 바이러스에 직접 결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이러스를 직접 죽이거나 감염을 예방하지는 못하지만 T세포를 이용한 백신에 대해 아직 데이터는 없어도 희망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에 대해 방역을 위한 진단 시약에서는 앞서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었는데 치료제나 백신, 이런 것은 좀 뒤처진다는 느낌이죠. 치료제도 지금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백신은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없었는데, 우리나라 연구진들이 T세포 백신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T세포 백신의 장점은 변이 바이러스에도 잘 작동한다는 점일 것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극복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다 보니까 백신의 사용 가능한 기술에 대해 안전성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있었지만 사용을 주저해왔던 그런 기술도 등장하게 되었네요. 오랫동안 사용해온 방법이 아니라 안전성에 의문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당장 급하니까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든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극복이 돼서 예전의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검증되고 입증되고 뭐 효능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효능이 좋은 백신과 함께 치료제가 등장하게 되면은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앞으로도 건강에 관련한 유익한 정보, 과학적으로 검증된 정보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에 반영해 줬으면 싶은 그런 의견이 있으면 댓글란이나 커뮤니티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능한 한 자료 조사를 통해서 최대한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Thank you.